장비도 직접 보고 하니까 괜찮죠? 예. 저희가 이런 워크숍을 좀 자주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네요. 예. 장비도 직접 보시고. 네. 자, 저희 이제 퓨전 360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퓨전 360 혹시 처음 들으신 분 계신가요? 처음 듣는 분. 네. 아, 퓨전 360 처음 듣는 분. 처음 듣는 분.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퓨전 360 틀어서 퓨전 360이 도대체 왜 요새 핫한지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퓨전 360이라는 툴이 있는데 저희 오토데스크가 생각하는 게 처음 디자인 컨셉에서부터 내가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고자 할때 설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PCB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글캐드를 이용해서 바로 퓨전으로 들고 들어오고 거기서 만든 데이터를 미리 해석을 통해서 검증을 한번 한 다음에 그 퓨전에서 이제 해석된 데이터가 검증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새 제조 공법들, 뭐 아까 프린팅이라든지 아니면 절삭 가공에 필요한 글로 솔루션이 퓨전 360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넣어서 우리 절삭 가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툴패스를 내는 건데 그 툴패스를 내는 것까지 이제 퓨전 360이 가지고 있고 이 퓨전 360이라는 이름 자체가 퓨전이라는 의미는 융합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뒤에 붙는 360이라는 의미는 이 클라우드, 저희 오토데스크 클라우드 서비스 이름이 A360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오토데스크 제품 중에서 뒤에 360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쓴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퓨전 360은 일단 PC에다가 설치는 해야 되고 데이터는 다 클라우드에다가 올려놓고 사용이 가능하세요. 물론 본인 컴퓨터에다가 데이터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 퓨전 360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퓨전 360 자체가 이 많은 분들이 영역이 넓어서 이런 모임을 하게 되면 연령대가 참 다양하게 오세요. 왜냐하면 이 교육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절삭 가공을 하시는 캠 업계에서는 퓨전 360이 요새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래서 캠 하시는 이제 보통 머시니스트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런 분들도 오시고 실제 기구 설계하시는 분들도 퓨전 360 이용해서 많은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자이너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은 폼이라는 기능인데 보통 이 티스플라인이라는 이 면을 만드는 기능이 퓨전 360에 들어가 있어서 곡면을 아주 예술적으로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티스플라인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상을 찰흙 빚듯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드시는 분들이 퓨전 360으로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고 몰랑이 혹시 아시나요? 네, 몰랑이도 퓨전 360으로 만들어서 다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캐릭터 상품이 캐릭터 이제 우리가 보는 애니메이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라이센스 사업에서 이 실제로 이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금액도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일단 금형이 들어가야 되고 그때는 언더컷이라는 부분도 검증을 해야 되는데 퓨전 360이 언더컷을 체크해 주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퓨전 360을 여러분들도 손쉽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저희 이제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돼 있으니까 나중에 커뮤니티도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360 크게 다섯 개 기능으로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 디자인 소프트웨어니까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다 되겠죠. 여러분들이 퓨전 360을 쓸때 다양한 이제 형태로 모델링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솔리드 모델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서페이스 모델링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서페이스 모델링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폼 기능을 이용해서 찰흙 빚듯이 형태를 만드는 모델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맥스마야로 캐릭터 디자인을 많이 하는데 요새는 이제 퓨전 360으로도 자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 퓨전 360이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 다 올려놓고 쓰니까 이제 데이터 히스토리가 자동으로 쌓여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내가 뭐 일주일 전에 작업했고 매일매일 같이 저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버전이 7개가 자동으로 저장돼 있어요. 그럼 내가 일주일 전에 있는 데이터를 열어보겠다라고 하면 버전 부분을 클릭을 하고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로 롤백이 가능해요. 예전에 우리가 PC에다가 작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파이널 버전 딱 해놓고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이 업체가 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수정이 좀 필요해. 그러면 파이널 2, 파이널 3,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공감을 하시는군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데이터를 찾다가 시간이 굉장히 겁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데이터 찾는 시간들을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이 오토데스크가 클라우드를 빨리 도입을 했고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이 퓨전 360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퓨전 360으로 도면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2D 도면도 그런 방식으로 이용해서 링크로 다른 사람한테 공유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 쓰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퓨전 360 데이터를 자유롭게 쓰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주얼적인 부분도 렌더링이 퓨전 360에 들어가 있어요. 보통 엔지니어분들이 렌더링이 나는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가공 업체 분들은 렌더링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어디 업체에서 도면이 와요. 그리고 알루미늄으로 내가 뭐 아노다이징을 해달라고 하면 퓨전 360에서 원하는 아노다이징 색깔만 넣으면 그 만들어진 결과물 아노다이징 할수 있어요. 그럼 내가 굳이 절삭 가공으로 깎아가지고 샘플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렌더링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던져주면 컨펌 받고 바로 만들면 돼요. 기존에 내가 샘플 작업할 때 하는 동안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또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디자이너분들은 내가 파이널 이미지를 만들기 전에 렌더링을 통해서 뭐 재질, 뭐 우리가 CMF라고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CMF를 미리 테스트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퓨전 360에 아까 말씀하셨던 유한요소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퓨전 360이 가지고 있는 거는 해석 분야가 한 8가지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실 거는 정해석. 네, 제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떨림 진동 해석이 좀 필요하면 진동 해석. 그리고 열 해석도 가능하고 열에서 받는 열응력 해석도 가능해요. 그리고 CF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에 토폴로지 옵티메이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내가 바운더리를 이용하면 그 필요 없는 부분을 살 빼게 해주는 기능. 그것도 퓨전 360에 들어가 있고 이벤트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앞에는 공기청정기를 발로 찼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부서지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런 걸 차근차근 오늘 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매뉴팩처링 기능이에요. 보통 우리가 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어딥티브 매뉴팩처링도 이캠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예 오토데스크에서는 매뉴팩처라는 기능으로 이 모든 기능들을 다 통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이 다 워크스페이스별로 나눠져 있고 내가 원하는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해서 해당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랑 작업하거나 내 개인 계정이 다 이메일로 등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만 있으면 누구든지 퓨전 360을 계정을 이제 가질 수가 있고요. 본인이 내가 이 컴퓨터를 쓰다가 보통 다른 컴퓨터를 쓰게 되면 그 컴퓨터에서 내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USB로 저장해서 들고 다니셔야 될 거예요. 근데 내 계정에 모든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제가 이 컴퓨터 쓰다가 다른 컴퓨터에서 내 아이디로 접속하면 그 데이터를 바로 볼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컴퓨터를 그냥 이것만 고정해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집에다가 컴퓨터 하나 놔두고 내가 다른 데 가가지고 거기서 원격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라이센스가 다 개개인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내가 라이센스를 만약에 10개를 구입했다라고 하면 한 명이 퇴사하면 그 라이센스를 못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오토데스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한 사람이 퇴사를 하면 그 다음 사람의 메일 계정을 넣어서 총 10명이 있으면 되는 방식으로 라이센스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10명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사람이 생긴다. 라고 하면 두 개의 계정만 추가로 넣고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하는 게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데이터 자체는 저희가 다 아마존에다가 올려요. AWS에다가 올리는데 이 국내에도 AWS 센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인터넷 속도만 괜찮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데이터를 실행해서 내가 클라우드에서 해석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퓨전 360을 실제로 제가 띄워놓고 솔리드 방식에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화면을 잠깐 전환을 해야 돼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지금 앞에 보이는 게이 퓨전 360 화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퓨전 360이 기본적으로 이 솔리드 모델을 지원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 앞에 보이는 모델은 가스 페달이에요. 그래서 가스 페달을 제가 설계를 한번 해볼 텐데, 우리가 가스 페달을 주의 깊게 보면 페달 자체가 이 누르는 발판이 있고 연결된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판을 발로 눌렸을 때그 발판에 눌리는 힘에 의해서 어떤 버튼이 작용돼서 가스 밸브가 열리거나 아니면 닫히겠죠. 뭐 우리가 뭐 물을 쓴다고 해도 같은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 방식일 때이 크레이트라는 기능에 들어가면 우리가 모델을 추가하거나 뭔가 만드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편 360을 처음 열고 아 내가 뭔가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이 흐름대로 가시면 돼요. 이 처음에 디자인 워크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크레이트에서 쓸수 있는 기능들이 쫙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뭐 박스를 만들고 싶다. 그럼 크레이트에 들어가 있겠죠. 근데 박스를 만들고 나서 내가 뭔가 수정을 하고 싶다. 수정에는 필렛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못다기, 못깎기, 아니면 모델을 이동한다라든지 모델을 분할하는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퓨전 360을 딱 열고 아 내가 뭔가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퓨전 360 UI는 내가 어떤 걸 만들 때 필요한 기능을 UI에서 그대로 흐름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흐름대로 가시면 된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가스 페달의 두 부분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연결할 때 스윕이라는 기능을 아 로프트라는 기능을 많이 이용을 해요. 면과 면을 연결을 해줄 때. 그래서 이 뭔가 면과 면을 연결을 해줄 때도 뭔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니까 크리에이트 기능에 있는 여기에 로프트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프트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이 면과 여기 발판이 되는 발 부위를 연결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노루발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노루발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쫙 뻗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굴곡이 져 있죠. 그래서 퓨전 360은 유저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계속 이제 넣고 있는데 그 기능 중에서 하나가 로프트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라인을 따라서 로프트가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스케치를 미리 그려 놨겠죠. 그래서 로프트 센터 라인을 이렇게 확대를 한 다음에 이 센터 라인을 클릭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센터 라인을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보통 이 라인 자체를 내가 다시 모델 형상을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어려웠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들을 한 번에 클릭만으로 바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죠. 그리고 이제 노루발을 유심히 보다 보면 그냥 단순히 면이 이렇게 밋밋한 형상이 아닐 거예요. 그 형상이 무슨 말이냐면 이 보강 구조를 좀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옆에 면에다가 이 빗살무늬로 뭔가 이제 추가적으로 리브들을 많이 생성을 해놨을 겁니다. 보통 여기에다가 리브를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한 면을 선택을 하고 그 면에다가 스케치로 그 리브 형상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 일일이 다 익스트루드를 해서 만들겠죠. 근데 이제 퓨전 360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 크레이트에 보면 웹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웹이라는 게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들 이렇게 뜯어보면 안에 그냥 맨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지지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웹 구조를 이용을 해서 웹을 선택을 하고 내가 미리 만들어 놨던 이런 선만 클릭을 하시면 이 선에서 가장 가까운 면에다가 이웹 구조를 그대로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 프린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프린팅에서 내가 좀 지지 구조가 좀 약하다라고 하면 이 웹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 사이즈로 바로 넣어주면 이 웹이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웹을 만들었는데 반대편으로도 보내야 돼요. 그러면 또 웹을 할 거냐가 아니라 이 퓨전 360 기능 자체들이 이 밑에 보이는 것처럼 히스토리 라인으로 쫙다 저장이 돼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작업했던 내용이 다 저장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가 사용했던 기능을 그대로 미러나 패턴을 돌려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반대편에다가 내가 면을 만들어서 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반대편에 한번 넘겨볼게요. 우리가 모델링을 하다 보면 또 중요한 게 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면을 많이 만들수록 모델링이 점점 더 정교해지겠죠. 그래서 이 면을 만드는 거는 Construct라는 기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중앙에 있는 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면을 하나 따줄 거예요. 그래서 면을 이런 식으로 하나 따줬습니다. 왜냐하면 발판이 되는 이제 발 부분이 이 중심 면을 이용해서 양면이 이렇게 밀어 대칭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미러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델을 추가로 뭔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크레이트에 보면 미러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러를 선택을 하시고 패턴 타입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앞에서 썼던 기능을 이용해서 미러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피처를 선택한 다음에 내가 앞에 썼던 웹을 선택을 하면 그 기능을 내가 선택한 면 기준으로 해서 반대편에 그대로 넘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굳이 다시 스케치를 그릴 필요가 없고 그 기능 그대로 그냥 바로 넘기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웹이 반대편에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기능을 또 알려드리자면 보통 이런 이제 형태가 있을 때 벽에 고정하거나 뭔가 이제 물체를 살을 좀 덧대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리브라고 불러요. 그래서 퓨전 360도 리브를 만들어 놨어요. 리브를 선택을 하고 내가 리브를 할 때도 내가 원하는 선만 그려놓으면 그 리브가 자동으로 바깥에 있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면을 인지를 해서 이런 식으로 리브를 만들어 줍니다. 내가 이제 따로 스케치를 그린 게 아니라 선 하나만 있는데 바로 리브를 만들어 주죠. 이런 거가 이제 퓨전 360 안에 들어가 있는 스마트 모델링이라고 이 많은 기능들이 유저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을 최소한으로 계속 줄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히스토리가 앞에서부터 쫙 쌓여져 있으니까 앞에 있는 히스토리를 변경하면 뒤에 부분이 자동으로 연결돼서 모델이 수정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가 있는 필렛을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필렛이 수정이 되면 이 리브도 동일하게 같이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필렛을 제가 밑에서 열어서 이 필렛 크기를 제가 7.5에서 만약에 한30 정도로 제가 늘려볼게요. 그러면 내가 OK 하는 순간 이 뒤에 있는 히스토리가 그대로 먹으면서 이 뒤에 있던 작업이 이런 식으로 리브 구조가 알아서 변경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DFM을 많이 하다 보면 공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차를 보면 퓨전 360 자체에서 이 인스펙트에 보면 세션 얼라시스라고 해서 이 면을 단면도를 볼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세션 얼라시스를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면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그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을 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프론트에 제가 놔두고 얘를 열어보면 이렇게 간섭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프린팅을 했을 때 이렇게 간섭이 된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 프린팅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단어를 써요. 떡졌다. 그래서 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따로따로 분리되는 형상으로 출력을 하고 싶은데 출력해서 보니까 같이 붙어있는 형상으로 그냥 출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제 팁 하나 알려드리면 인스펙트에 보면 인터피리언스라는 툴이 있어요. 이게 어떤 툴이냐면 모델이랑 모델이 간섭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간섭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체크를 해줍니다. 이 퓨전 360이 솔리드 모델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얘를 선택하고 컴퓨터를 클릭하면 아, 이 부분이 간섭이 돼 있다. 모델링을 딱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말이 바로 들겠죠. 퓨전 360을 모델링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델링을 나중에 하시다 보면 이 상태에서 이 컴포넌트를 그러니까 바디들을 컴포넌트로 바꾸고 컴포넌트들을 조립해서 뭐 제가 나중에 로봇 그리퍼를 보여드릴 텐데 그런 식으로 움직임을 넣는 기능들이 이 어셈블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조인트를 달아서 내가 만드는 형상 자체에 링크를 다 삽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조립을 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미리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대가 좀 되시나요? 말이 빠르면 말이 빠르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거는 이 정도로 이제 보여드렸고 잠깐 이제 렌더링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디자인에서 저희가 작업을 끝냈어요. 이 디자인이 끝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났으면 제가 렌더라는 워크스페이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렌더라는 워크스페이스로 이동을 하면 내가 원하는 질감을 여기다가 넣어서 이제 렌더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통 처음에 여러분들이 퓨전 360을 시작하게 되면 렌더링 기본 재질이 스틸이에요. 스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재질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피어런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재질을 넣게 되는데 보통 재질을 넣을 때 다른 툴에서 보면 그 재질에 대한
텍스처를 가져야 되고 색상 넣고 빛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표현 360은 이미 만들어 놓은 재질 중에서 제가 꺼내서 쓰시면 돼요. 보통 내가 프린팅으로 출력을 한다라고 하면 ABS를 선택을 해서 이런 부분에 ABS를 넣어보는 거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필라멘트 색상이 검은색이다라고 하면 우리 마크포지드 느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검은색을 색상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나른 이제 재질도 보면 뭐 나무 재질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나무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나무 재질을 미리 넣고 렌더링된 이미지를 다른 사용자한테 렌더링을 해서 보여주면 내가 미리 만들지 않아도 다른 사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진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로컬 렌더링을 지금 쓰고 있어서 이런 이제 레졸루션이 보이는데 표현 360이 클라우드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이 렌더링을 클라우드로 할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로 하게 되면 보통 로컬에서 렌더링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건데 이 렌더링을 하게 되면 다른 작업을 못 해요. 네, 그래서 그 화면이 렌더링 끝날 때까지 제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작업자는 좀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타이밍이 약간 쉬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렌더링하는 시간에 다른 작업을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렌더링을 이렇게 클라우드로 렌더링을 클릭을 하고 렌더를 이제 클릭해 놓으면 클라우드 안에서 알아서 렌더링이 진행이 되고 이 상태에서 제가 그냥 클로즈를 누른 다음에 다른 작업을 하면 돼요. 그럼 제가 또 다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할 작업은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라이노나 카티아 그리고 뭐 NXUG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받아왔을 때 IGS 파일로 데이터를 받아올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데이터가 터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출력물로 슬라이싱이 안 되거든요. 이랬을 때 표현 360에서 그 데이터를 면으로 된 데이터를 솔리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면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표현 360이 부분을 브라우저라고 부르는데 브라우저를 확대를 해보면 이 바디 안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는 솔리드였을 때는 실린더 모양으로 솔리드라고 표시를 하는데 면 바디들은 이런 식으로 터져 있는 면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면인지 확실하게 보고 싶으면 이 세션 어널리스를 이용해서 단면 본도를 잘라보면 이 단면도가 이렇게 면으로만 터져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이 상태에서 표현 360 보면 이 위에 보시면 탭들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이 Surface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이 내가 면을 새로 만들거나 이 면들을 이어가지고 솔리드 모델로 만드는 기능이 있죠. 근데 여기서 퓨전 360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뭐냐면 터져 있는 면을 자동으로 찾아줘요. 그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왜냐면 터져 있는 면을 내가 일일이 둘러보면서 찾다가 진짜 시간 다 가거든요. 네. 여기서 제가 잠깐 돌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실 분 한번 찾아보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그냥 바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 모디파이에 보면 우리가 면을 이렇게 이어붙이는 것도 면을 수정을 하는 거니까 모디파이에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디파이에서 이 스티치라는 기능에 이 면을 터져 있는 부분을 찾아주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전체 면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스티치로 면들을 다 이어주고 싶은데 이 보면 밑에 이 터져 있는 면이 있다라고 표현 360이 표현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 표현 360에서 제가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고 싶다. 라고 이렇게 확대를 딱 누르면 얘가 이런 식으로 네, 확대가 돼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빨간색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이 터져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스티치를 하기 전에 면을 이어줘야 되니까 그 부분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 부분이니까 제가 이 면을 새롭게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면을 새롭게 만드니까 크리에이트에 면을 새롭게 만드는 기능이 있겠다라고 감을 잡으시고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면을 이렇게 아예 없는 상태에서 면을 만들 때는 패치라는 기능으로 면을 만들어요. 패치를 선택을 하고 내가 이제 연결할 바디들, 바디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이 전체가 다 선택이 되죠. 그거는 옵션에 보면 요 Enable Chain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표현 360이 연결된 선들은 한꺼번에 선택하기 위해서 이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얘를 선택을 잠깐 해제하고 내가 원하는 선들, 모서리만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면을 만들어주죠.
퓨온360이 똑똑한 게이 연결되는 옆에 있는 면을 인지를 해서 얘 면을 어떻게 연결할지 이런 식으로 원하는 이제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G0, G1, G2 이런 식으로 해서 탄젠트로 연결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연결만 할 건지 이런 거를 선택할 수가 있고 이걸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OK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새로운 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터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는데 이 면을 다시 제가 스티치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스티치를 이용해서 이 면을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 이제 터져 있는 면이 없죠. 네. 터져 있는 면이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제가 OK 버튼을 클릭을 하면 얘가 이제 솔리드 바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이 솔리드 바디는 안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잘라보는 거죠. 잘라서 얘를 확인하면 얘가 이제 솔리드 바디로 나타나야 되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얘는 솔리드 바디니까 STL로 보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퓨온 360 보면 여기에 툴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툴 부분을 선택을 하고 메이크 부분에 보면 3D 프린트라는 툴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내가 바디로 3D 프린터로 보내고 싶은 바디 선택을 하신 다음에 내가 만약에 3D 프린터를 로컬에 깔리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 라고 하면 여기서 프린터를 선택을 하면 그 프린터로 바로 쏴줘요. 이 마크포지드 회사에서는 아이거라는 툴을 사용하는데 그건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 사용하지 못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큐라를 사용한다라든지 다른 이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커스텀에 들어가서 그 해당하는 EXE 파일을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그 큐라로 바로 보내줘요. STL로 저장해서 그걸 다시 불러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능도 같이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보통은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냥 오른쪽 버튼 그냥 클릭하시면 여기서 그냥 Save as STL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장해서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보여드릴 부분은 아까 마크포지드에서 요 데이터를 한번 보여줬을 거예요. 이 데이터는 지금 마크포지드 사에서 STL이 최적화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메쉬 구조 면이 엄청 많죠. 네. 그리고 이 퓨전 360에서 메쉬를 가볼 때 보면 이 인서트에 보면 네. 여기 인서트에 보시면 여기 인서트 메쉬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메쉬 파일이 두 가지인데 STL이 있고 OBJ가 있어요. STL, OBJ, 퓨전360다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서트로 해서 이 메쉬를 불러온 상태에서 우리가 히스토리가 켜져 있으면 밑에 보면 히스토리가 켜져 있으면 여기 메쉬 탭이 안 나와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한번 일단 끄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히스토리를 Do not capture design history 라고 해서 캡처를 끄면 여기 위에 보면 메쉬라는 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메쉬 탭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제 할수 있는 기능들을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 곡면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섯 개 있는 면인데 이 곡면이 제대로 안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 리메쉬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 메쉬 크기를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리듀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보면 이 일자로 되어 있는 면은 굳이 이렇게 메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리듀스 기능을 이용해서 메쉬 개수를 다운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메쉬가 만약에 터져 있다. 아까 이제 터져 있는 것들을 보셨을 텐데 그 터져 있는 부분을 이 기능을 이용해서 메꿀 수가 있고 이 플레인 컷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메쉬 바디를 선택을 한 다음에 메쉬 바디 자체를 내가 원하는 이제 면을 이용해서 커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돌려볼게요. 내가 돌린 면을 이용해서 커팅을 하고 보통 메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이 노필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안 채워진 상태가 되는데 여기에 유니폼으로 바꾸게 되면 이 면을 퓨전 360이 알아서 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쉬 데이터가 커가지고 프린팅 슬라이싱을 따로따로 나눠서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잘라가지고 프린터에다가 다시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메쉬 방향 자체가 노말로 뒤집혀져 있다. 그러면 다시 뒤집는 기능이 이 퓨전 360에 들어가 있고 삭제하는 기능. 메쉬를
뭐 따로따로 좀 쪼개고 싶다라고 했을 때 쓰는 기능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퓨온 360은 이 메쉬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설계가 가능한지거든요. 보통 이 STL 파일은 내가 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설계가 불가능해요. 퓨온 360이 만약에 이런 STL 파일을 가져왔을 때이 B랩, 그러니까 솔리드 모델로 바로 변환을 시켜주면 내가 그 단면도를 잘라가지고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면을 따고 그 면을 이용해서 역설계가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출발해가지고 퓨온 360이 또 역설계를 할수 있게 메쉬 데이터를 B랩으로 바꾸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데이터 패널을 열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퓨온 360 제가 저장했던 부분으로 잠깐 들어가요. 이 상태에 보면 제가 이미 역설계한 데이터가 있고 첫 번째 데이터가 지금 제가 처음 저장했을 때가 이 형태예요. 그두 번째를 보면 제가 방금 버전을 클릭을 했는데 이게 버전으로 저장했던 거를 제가 불러온 기능이에요. 버전으로 저장했을 때 제가 여기다가 메쉬 투 비랩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제가 열면 제가 이전에 저장했던 데이터를 가져와서 확인을 해서 쓰는 거예요. 열어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아까 메쉬 데이터 자체를 처음에 요 메쉬 구조인데 메쉬 구조인데 제가 이 리듀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크기를 만 개로 낮춰줘요. 이 퓨전 360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STL을 B랩으로 바꾸고 싶으면 명 개수를 만개 이하로 떨궈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리듀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페이스 카운트를 만 개로 이제 변경을 하고 내가 프리뷰를 누르면 이 어딥티브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퓨전 360이 이 면을 최소한으로 만들어 주면서 얘를 형상을 좀 다듬어 줘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처음 가졌던 형상이랑은 조금 달라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역설계하는 걸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유니폼을 바꿔서 만들게 되면 얘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솔리드 탭으로 가시는 거예요. 솔리드 탭으로 가게 되면 솔리드 탭에서 이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여기 보면 메쉬 투 비랩이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메쉬 투 비랩이라는 활성화가 되면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 얘를 클릭을 하고 얘를 뉴 바디로 이제 선택을 해서 OK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밑에 이런 바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솔리드 바디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단면을 잘라가지고 그 면을 이용해서 역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역설계한 데이터를 잠깐 불러오면 이런 식으로 역설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를 같이 열어보면서 비교를 해볼게요. 네, 요 데이터에서 내가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마크포지드 이런 로고는 내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애버리고 제가 가져오고 이 밑에 있는 데이터, 이 면에서 제가 아까 퓨전 360에 있는 크리에이트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처음에는 이 밑에 있는 바디에 있는 면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얘 스케치를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면을 그대로 이제 돌출을 시키면 이 안에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나가겠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평면 자체는 로프트를 이용해서 옆에 나오는 것처럼 로프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퓨전 360이 이런 이제 바디가 만들어져 있으면 프로젝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라인 자체를 딸 수가 있어요. 이 라인 자체를 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헷갈리실 텐데 이 상태에서 제가 프로젝트라는 기능을 활성화를 시켰어요. 프로젝트라는 기능을 활성화 시킨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디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 바디의 아웃라인을 따줘요. 바디의 아웃라인을 이런 식으로 따주니까 이 따져 있는 아웃라인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내가 중심축을 잡고 리볼브를 돌리면 이 위에 있는 면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퓨전 360에 보면 컴바인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바디들이 붙어 있으면 걔를 하나의 바디로 만드는 거죠. 만들고 나서 중간중간에 내가 필렛 들어갈 부분만 필렛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아까 디아마 모델이 있을 거거든요. 그 모델의 역설계까지 가능해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바디를 출력을 해보고, 내가 수정할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수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퓨전 360 다이렉트 모델링을 잠깐 보여드리면, 내가 이 면이 생각보다 지지 구조가 약해서 좀 두껍게 만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는 이 모디파이에 있는 프레스 풀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이 프레스 풀로 얘 면을 그냥 스케치 안 하고 바로바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라인 자체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메저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얘 홀의 크기를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얘 홀은 지금 6파이 짜리예요. 근데 내가 쓸 직경 자체에 볼트 자체가 이 6파이가 아니라 8파이 짜리로 스펙이 변경이 된 거죠. 그러면 보통 여기다가 스케치를 그리고 다시 뭔가를 만들 텐데, 이제는 퓨전 360에서는 이 프레스 풀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바로 다이렉트로 옆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늘려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8파이 만들어야 되니까 2mm만큼만 8로 넣어주면 얘가 8파이로 변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 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해요. 내가 여기 있는 구멍들을 좀 메꾸고 싶다 라고 하면 일단 필렛을 먼저 지운 다음에 얘를 그냥 다이렉트로 삭제하면 구멍을 바로 삭제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통 프린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챔퍼나 필렛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필렛이랑 챔퍼가 들어가야 되니까 모델을 뭔가 수정을 하네? 그러면 모디파이 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필렛, 필렛을 다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다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수수 엔지니어님이 발표하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내가 뭔가 이제 수정을 할때 구멍을 내고 싶을 때는 홀이라는 기능도 많이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홀 기능을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홀에다가 이런 식으로 갖고 오게 되는데, 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컨투어 보어, 그러니까 우리가 접시머리 볼트를 사용할지 아니면 그냥 평 보어를 사용할지에 따라서 이 구멍을 내줘야 되는데, 이 구멍까지도 퓨전 360에서 표현이 가능해요. 크기를 선택을 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퓨전 360으로 만들고 메시 수정하는 건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세션은 저희가 이제 DFM, AM 할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어떻게 오시길 잘한 거 같나요? 네. 그러면 제가 다시 이 발표 자료를 틀어서 네,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하고 네, 발표하시고 쉬고 그다음 발표하고 이러시게 하시죠. 아, 네. 아, 이거 과장님 이거 마이크 빼도 되나요? 네. 네,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말씀드릴 거는요. 아까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프린터를 하기 전에 저희가 파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메쉬에 대한 어떤 그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뭘할 거냐면 프린터로 넘겨서 출력되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출력 실패를 좀 줄일 수 있고 또 품질은 또 높일 수 있으면서 동시에 후공정은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DFAM이 사실은 영역이 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그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형상 자체를 뭔가 변형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출력 기술에 따라서 출력 기술을 이해하고 그 기술에 맞는 디자인의 약간의 변형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는 영향,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그 프로토타입 그 시제품 만드는 부분인데요. 출력하고 있는 제품은 파트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지그를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출력이 다 되면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파트를 이렇게 딱 고정하고 있는 거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내가 이제 특정 파트, 금속 파트가 있으면 얘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 파트를 또 설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단순하게 한다면은 이 파트를 직접, 만약에 저 도면이 없다면요. 직접 저거를 다 측정해가지고 그거에다 도면을 새로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 도구가 편리하게 나오게 되면서 퓨전에서도 보여주시겠지만 불리언 연산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그 청크, 그 깍두기 형태나 이런 모양에다가 내가 원하는 파트를 그 안에다 넣고 빼주면 그 반을 잘라주면은 그걸 잡아줄 수 있는 반대 형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공차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 프린터가 얼마나 정밀도를 갖냐에 따라서 또 그걸 고려한 설계도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런 작업들을 어떻게 할지 이따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되면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리퍼입니다. 로봇 그리퍼인데 그리퍼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파트를 들어올리려면 그 파트를 딱 고정시킬 수 있는 반대 형상을 만드는 것. 그걸 얼마나 쉽게 소프트웨어에서 만들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나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프린터별 특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린터 기술이 좀 다양해요. 분말도 있고 저희 뒤에 보시는 것처럼 필라멘트도 있고 그다음에 액체류도 있고요. 레진 액체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기술들에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를 출력을 할때 과연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잘 이해하셔야만이 그거에 맞는 디자인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저희는 일단은 마크포지드의 기술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방향입니다. 기본적으로 출력 방향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쭉쭉쭉 올라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자, 저희가 만약에 쭉 올라갔을 때 이렇게 힘을 주면 어느 방향이 좀 약할까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Z 방향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Y 면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옆에서 누군가 치면 굉장히 약합니다. 위에서 누르는 건요. 상대적으로 강하겠죠. 그래서 보통 기술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는 한70% 정도 레벨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힘이 100이면 옆에서 허리를 찌르는 힘은 한70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이 Z축으로는 약한 그 물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Z방향으로 쌓아 올라가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프린터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걸 고려한다면 내가 파트를 기능적으로 사용할 때 어느 방향으로 이걸 놓고 출력할지가 이제 고민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비주얼로 볼 거면 상관이 없으신데요. 내가 어떤 기능성을 가져야 되는 거고 특정 방향으로만 계속 하중이 실리는 파트다라고 한다면 그 출력을 어떻게 내고 놓고 방향을 출력할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그런 기본 다른 프린터로 출력하실 때도 그거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저희 CFF 기술, 즉 안에 강화섬유를 함침하는 거에서 사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래서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화섬유를 함침을 할때 이렇게 XY 방향, 그러니까 XY 축으로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그 받는 강도나 이걸 견뎌내는 그 힘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그 안에 강화섬유를 어떻게 넣을지에 대한 전략 중에 하나의 샌드위치 패널. 그래서 안에 이런 파트가 브라켓이 있으면 이 전체를 다 카본은 너무너무 비싸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맨 아랫면하고 맨 위에 그 햄버거의 번에 해당되는 부분, 윗방하고 아랫방 부분에만 카본을 이렇게 위아래 집어넣는 겁니다. 그랬을 때도 경제적으로 뭔가 강성은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이렇게 세운다라고 한다면 또 그거에 들어가는 그 범위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 기술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쉘링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주변을 다 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케블라 같은데요. 내가 어느 영역에까지만 이렇게 케블라를 넣을지를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역별로 저 초반 아랫부분과 끝단 부분을 넣을지 아니면은 전체를 다 넣을지 이런 거에 대한 전략도 가져가실 수 있고 그다음에 스트라이핑이라고 해서 저희 스트라이프 줄무늬 옷 입잖아요. 그래서 샌드위치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 부분에도 그러니까
위, 중간, 아래 이렇게 3층으로 넣어서 좀 더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게 탄소섬유가 군데군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할 수 있고요. 나는 무조건 강해야 돼. 일례로 저희가 저번 주 TCT 코리아에 나가서 전시를 했는데 그 중에 그 무거운 거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그 무거운 바벨, 네, 바벨 10kg짜리 바벨을 들 수 있는 후크를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탄소섬유를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10kg 이상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이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전체 슬라이스 영역 레이어에서 뭐 위 부분만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다 카본으로 채워져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요소고요. 자, 두 번째는 서포트입니다. 서포트는 뭐 프린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출력물과는 관계없는 어떤 파트를 잡아주는 지그 역할을 하는 그런 지지 구조입니다. 그래서 파트가 이렇게 허공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 제 몸통은 알아서 출력이 되겠지만 팔이 허공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얘가 허공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쌌다가 다 그냥 재료가 소재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팔을 출력하기 위한 지지물을 이 아래다가 이렇게 대주는 겁니다. 그리고 출력이 완료되면 그 서포트 구조물을 떼내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서포트를 제거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재료고요. 아까운 재료고 또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서포트를 적게 달 수 있을까를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 방법적으로, 기술적으로 내가 방향을 어떤 특정 방향으로 해서 서포트를 적게 달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설계에 약간 변형을 줘서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면 서포트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저희 기술에서는 45도 기준이긴 해요. 그래서 이 45도보다 지평, 저기 지평선으로부터 45도보다 낮으면 더 이게 휘겠죠? 이러면은 서포트가 반드시 이렇게 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45도보다 높은 경우에는 셀프 서포팅, 알아서 얘가 레이어가 한 층씩 쌓이기 때문에 제가 잡아주는 힘으로 서포트가 없이도 출력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5도는 그렇다고 뭐 무조건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프린터 기술별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형상별로도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그 디자인 팁 중에 하나가 야, 그러면 그 안에 이런 그 오버행이 생기는 이런 형상 같은 거를 이렇게 물방울 모양이나 다이아몬드로 바꿔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내부 어떤 유로나 채널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원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 서포트가 다 달릴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걸 뭐 손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걸 끄집어내서 제거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금속인 경우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문제가. 금속은 금속 소재로도 서포트가 출력되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유로나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방울이나 다이아몬드로 하게 되면은 45도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서포트가 달리지 않고 기존의 뭐 어떤 채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자인 변경이 필요한 것이 되겠죠. 또 이런 팁도 있어요. 아까 45도를 이용을 해서 여기 뭔가 공간이 필요하다. 여기 90도가 아니니까 45도를 경사를 주는 거예요. 챔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포트를 안 달리면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물방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한 좀 꿀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거가 있으면 그냥 이걸 그대로 두고 출력을 하면 여기 서포트가 한 덩어리로 나올 텐데요. 여기에 약간의 이렇게 챔퍼를 주게 되면 이 서포트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서포트를 제거하기가 이렇게 내부 구조에 있는 서포트를 제거하기가 좀 더 편리하겠죠. 간단하게 챔퍼를 줬을 뿐인데 그거로 얻는 효과는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변경이 가능하다면 항상 그 기존에 주어진 파트를 그대로 항상 출력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출력하는 거를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기둥 상태인데 요 허리 부분만 살짝 움푹 패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살짝 여기다 슬릿을 파게 되면 옷도 끊어져서 반쪽반쪽 쪼개지겠죠. 이게 뜯어낼 때 좀 더 편리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디자인의 변경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의 그 후가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적용한 저희 사례인데요. 그 스탠리 블랙 앤 데커라고 하는 미국 공구회사, 최대 공구회사입니다. 거기서도 이 액추에이터 하우징을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는데
뒤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카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볼이 지나다니는 부분인데요. 다이아몬드식으로 구성을 해서 메탈로 출력을 하더라도 내부 서포트가 없이, 여기 지금 안 보이지만 여기 이렇게 돌아 들어가서 나오는 겁니다. 내부 채널에 서포트가 없이 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딜레마는 벽이 얇으면 굉장히 또 곤란합니다. 이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프린터 기술에서도 일정 벽 두께가 나와줘야만이 안정적으로 출력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 위로 쌓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얇게 되면 이게 들창날창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고요. 다음날 그 출력을 걸고 다음날 와봤더니 이미 막 허공에다가 출력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파트를 애초에 출력을 걸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려면은 최소한의 보유하고 계시거나 보유하실 프린터가 몇 밀리미터만큼 이상의 벽 두께를 요구하는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ETF라는 기능이 있어요. 너무 이제 벽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벽 두께를 좀 더 줘서 출력이 원활하게 되게끔 만드는 기술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더 그 문제가 복잡한 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즐이 두 개여서 하나는 플라스틱 노즐, 하나는 강화섬유를 넣습니다. 근데 강화섬유를 넣으려면 어느 정도 일정적인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만 하면 여기 지금 보신 것처럼 플라스틱은 어디 있을까요? 네. 1.6mm 이상만 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근데 안에 강화섬유, 철근을 박으려면 그 이상의 공간이 나와줘야 철근이 박힐 공간이 확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공간을 저희는 최소 2.9에서 3.8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 두께가 3.8이 안 되는 벽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내가 아무리 강화섬유를 넣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벽 두께를 좀 두껍게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게 됩니다. 나는 그 벽은 꼭 유지돼야 돼 라는 경우에는 그 강화섬유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공간이 필요한 거가 되니까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2.98, 3.8을 말씀드린 거는 2.9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줄로 지나갈 수 있는 거는 2.9면 됩니다. 한 줄로만 한번 깔고 나갈 수 있으면 되고요. 3.8은 최소로 저희가 권장한 두께인데 왜냐면 얘가 그냥 한번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왕복을 합니다. 한번 다시 나가야 돼요. 이 정도 돼야만이 들어간 그 의미가 있다. 철근이.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루프 형태가 되려면 최소 벽 두께가 3.8은 돼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얇은 벽을 출력하거나 서포트가 안에 무조건 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물을 출력해서 프린터나 혹은 전체 프린터 기술에 실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또 팁은 하나는 뭐냐면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직각 구조예요. 이런 직각 구조로 출력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그 금속으로 출력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날카로운 90도 엣지에는 이 엣지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응력이 집중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금속 같은 경우는 안에 소결을 할 텐데 소결할 때 그 열의 어떤 그 응력 부분이 저 엣지 부분으로 컨센트레이션이 되게 돼요. 그러면 파트가 훼손이 될 수도 있고 또 변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를 필렛을 주거나 부드럽게 필렛을 주거나 템퍼를 주게 되면 그걸 좀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이 좀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파트를 제거할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바닥에 단단히 붙어있는 파트를 스크래퍼로 한번 제거할 때도 직각인 경우에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살짝 필렛을 주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그 파트에도 손상을 적게 가게 하면서 손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 허리에다가 이렇게 줘가지고 조금 더 파트를 지금 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렛이나 챔퍼를 주는 것도 아까 그 저희 그 다니엘 과장님이 모디파이에서 하는 거 주셨었죠. 자, 그거를 적용한 사례가 이 백큐 지그예요. 이제 제조에서 많이 사용되고 생산 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백큐 지그입니다. 그래서 진공으로 이 안에 유로가 다 있습니다. 진공으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파트를 들어올리거나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백큐 지그인데요. 이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저희 파트로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 같은 경우에도 굳이 그 표면 부분이 직각일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여기 검정색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이거에 불러온 건데요. 표면이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있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의 어떤 요소들도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 불리언 연산이라든지 필렛이나 템포를 추가하는 거 그리고 서포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부 채널을 다이아몬드나 이런 걸로 변경하는 것들 퓨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